8월 9일 금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판다, 동반해서 판다. 그리고 개인은 이 물량을 다 받아낸다. 즉 결국 개인은 계속 순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날짜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해서 5거래일, 어제까지 5거래일, 오늘도 이제 제가 파는 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6일이고요. 기관은 벌써 6거래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다 그러면 7거래일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개인은 이제 지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투매 물량들을 좀 개인들이 다 받아서 결국은 물론 뭐 월요일 날이야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1%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장이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좀 뭐 변동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뭐 외국인이 뭐 기관이 뭐 우리나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뭐 관련된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근원에도 개인 투자들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제 그런 관련된 이를테면 금투세가 지금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내도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심리적으로 벌면 뭐해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때문에 이런 어떤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개인 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 투자하면 동학개미,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면 서학개미 이렇게 표현들을 좀 흔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동학개미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서학개미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이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왔던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그게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들 보시면 되는 건데 뭐 표현이 1차 동학개미 운동인데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동학개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300선 하던 주가가 불과 한 달 사이에 1,500선 대까지 한 7,800포인트 한꺼번에 떨어졌죠. 이때 이제 그때도 또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았고요. 개인들은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상황이 결국은 우리 시장을 지킬 건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시장을 좀 이런 하락세를 막아내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제 동학 뭐 그 운동을 이제 빗대서 동학 개미 운동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이 나타났던 거고 최근에 이렇게 또 장이 급락을 했을 때 개인 투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4년 전 상황과 이제 빗대서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원론적인 표현을 쓴다면 개인 투자들이 저가 매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국내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장, 성악개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미국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일어난 현상들을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지난 5월 달 한 달 내내 외국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가 스타벅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엔비디아, 뭐 애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테슬라, 결국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장을 주도하던 그 시기에 5월 달에만 유독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를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를 매수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90달러대에 달하던 스타벅스의 주가가 갑자기 한 30%가 뚝 떨어져서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겁니다. 그때 사들였던 금액이 8,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0억 가까이를 한 달 내내 사들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런 현상은 7월 달에도 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7월 첫째 주 5일 내내 성악개미들이 나이키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때 사들였던 금액이 6,300만 달러대, 우리 돈으로 한 850억 가까이 되는 규모였는데요. 이때도 나이키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한 30% 급락을 했을 때 우리 성악개미들이 나와서 주도적으로 나이키 주가를 이제 매집을 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동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이번 주입니다. 지난 2일부터라고 봤을 때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1조 8천억, 1조 9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합해서 약 2조 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까? 이들이 판 거를 개인 투자들이 거의 다 받아서 이제 사들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급락 때 이제 저가 매수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저가 매수의 사례가 지금은 현재는 주가가 어떤지 하는 결과를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부터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75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근데 스타벅스를 매수할 때 시점, 그러니까 5월 13일 시점은 스타벅스가 당시 76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달러 정도 떨어져서 1%가 채 안 될 정도의 주가가 지금 스타벅스는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 떨어졌다기 보기에는 그냥 제자리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이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조금 낙폭이 좀 있습니다. 나이키를 매수했던 7월 1일 시점으로 봤을 때 당시에 76.8달러였는데 지금 나이키 주가가 72달러대까지 한 5달러 정도 가까이 떨어져서 낙폭이 한 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한 달 뭐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뭐 중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일 날 7만 2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를 살펴보면 7만 5천 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6에서 7% 정도 삼성전자 주가는 좀 오른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이긴 합니다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 표는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6% 이상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 이후에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거든요. 이게 좀 아마 한눈에 보시기에는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두실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삼성전자가 6%당 떨어졌던 게 지난 2010년 이후 7번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달 뒤에 주가 상황을 보면 최대 14%까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17%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 달 뒤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를 보니까 그 제일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딱 보합이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개월 뒤에는 주가가 원래 수준을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38%까지 6개월 만에 올랐었고요. 마지막으로 1년 뒤입니다. 1년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92%, 77% 쭉 해서 23%까지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당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1년 뒤에는 무조건 다 수익을 봤다는 건데요. 가장 크게 수익을 봤던 게 92%, 거의 1년 만에 2배 수익을 낸 거죠. 가장 적게 수익이 났던 건 2%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손실은 안 봤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가장 수익을 많이 났던 데가 바로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 23일,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제 개인 투자들께서는 학습을 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사례로 삼성전자를 들었습니다만 삼성전자처럼 성장에 대한 분명히 그런 게 있고 물론 이제 시클리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그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거래도 좀 많은 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 법한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통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국내 좋은 회사들,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결국은 돈을 번다, 수익을 낸다라는 어떤 그런 학습 효과가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삼성전자 종목 토론방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 토론방을 들어가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내용을 쳐서 들어갔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동학개미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위에 두 번째 걸 보면 동학개미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마치 이제 2020년 3월에 동학개미 운동이 처음으로 벌어졌을 때 나왔던 그런 약간 구호 같은 내용들 지금 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장세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식을 이제 던져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현금이 있는 분들은 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속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을 좀 맞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과연 이제 지난 2020년과 같은 이런 학습 효과에 따른 저가 매수에 따른 수익을 내는 상황들이 또 될 거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우량주들은 떨어졌을 때 반등하는 것도 훨씬 더 탄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 다 확인했던 사례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학습되어 있는 어떤 그런 DNA가 이제 된 거죠. 자, 이번에도 꼭 똑같이 학습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남의 얘기 듣고 따라가고 외국인 듣고 따라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의 학습된 것과 또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투자가 결국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